다섯 번째 액티비티입니다. 마찬가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설치 알고리즘 이번엔 파트 2예요. 예제는 베스트 클리닝 로봇, 가장 청소를 잘하는 로봇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예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출발하는 지점이 스타트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지점이 여기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떤 부분은 1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3로 되어 있고 어떤 건 2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한 칸씩 블럭을 옮길 때마다 한칸한칸 옮길 때마다 에너지를 1만큼 소비합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곳을 지나갈 때는 에너지를 2만큼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저분한 곳이란 말이에요. X로 표시를 했습니다. X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은 C 장애물이 있으면 에너지를 3만큼 소비합니다. 장애물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각 경로, 지나가는 경로마다의 어떤 비용을 지금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온 경우, 여기 노란색,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무슨 색이라고 그러죠? 살색? 살색으로 지나왔을 때는 첫 번째 경로 14만큼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길로 왔을 때는, 이렇게 왔을 때는 11만큼 에너지 소비를 했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요 라우선을 따라 왔을 때는 19만큼 소비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비한 것, 그건 두 번째 경로죠. 두 번째 경로가 리스트 에너지 컨섬션. 19번은 청소를 가장 많이 한 거죠. 왜냐니까 2라고 적혀 있는 부분, 이게 청소한 거잖아요. 2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얘가 most cleaning.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찾는 것, 경로를 찾는 것을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요. 경로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로가 3천 가지 경로가 있다. 혹은 3만 가지 경로가 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갈수 있는 경로. 3만 가지 좀 되겠죠. 뭐 대구를 거쳐가던 강주를 거쳐가던 대구에서 뭐 여기를 거쳐가고 저기를 거쳐가고 온갖 종류를 다 생각하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수 있는 경로는 3만 가지 이상이 되죠. 그중에서 에너지 소비 가장 적은 것, 혹은 이동 거리가 가장 적은 것, 혹은 가장 사람들을 많이 운송하는 것 등등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휴리스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휴리스틱에 대해서 우리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휴리스틱은 구글 트랜슬레이트에 제가 일어났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혹은 enabling someone to discover, 스스로 뭔가를 발견하고 배우게 하는 그런 의미예요. 휴리스틱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최적 경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a kind of finding route. 경로를 찾는 겁니다. 옵티멀 최적 경로. The most optimal route. 청소라는 측면에서 최적 경로는 3번이 될 것이고, 이동 거리라는 측면에서 최적 경로는 두 번째가 되겠죠. 가운데 쭉 내려오는 거. 그죠? 그런 건데, 자, 이게 만약에 지금같이 단순하지 않고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복잡하다고 하면은 그럴 때 그러면은 최적 경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예요.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드코딩, 매스매티컬. 첫 번째는 매스매티컬 or 하드코딩에서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신러닝 혹은 AI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했어요. 언제 했느냐니까 또 등장을 합니다. Pathfinding a maze using list. 108번이죠. 그죠? 이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목적지가 빨간 사과가 목적지입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고양이가 자동차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 자동차가 수십 대 수박 수백 대가 동시에 제각기 이 목적지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목적지를 중간에 바꾼단 말이에요. 사과를 끌어다가 다른 데도 옮긴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옮긴다 하더라도 이 고양이들은 즉시 또다시 경로를 바꿔서 이렇게 사과를 향해 찾아오고 있죠. 그것도 최적 경로를 이용해서 오고 있잖아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 우리 작성했던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이 가로세로 뭐 100개나 1000개나 가로 100개 칸, 세로 100개, 그러면 총100 곱하기 100에서 만 개의 칸이 있겠군요. 그만 개의 칸을 가정해서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적 경로, 그러니까 청소를 가장 많이 한 경로, 혹은 이동 거리가 가장 짧은 경로, 그두 가지 경로를 다 찾아낼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서 보시면은 이게 무슨 게임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 게임을 보고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서 한번 해봤는데 딱히 이번 수업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고, 그리고 이 게임을 익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굳이 그런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게임하라는 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자, 그럼 이게 휴리스틱이다 라는 개념만 한번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어지는 데서, 특히 우리 파이썬 프로그래밍 가서 이런 뭐예요? 이 패스파인딩, 메이저 유징 리스트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AI로서 동일한 목적. 이 지금 같은 경우는 AI를 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썼어. 사인값, 코사인값을 통해서 지금 목적지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머신러닝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으로 오는 방법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볼 거예요.